막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는데 제 친구가 한 번도 화도 내지도 않고 계속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저를. 네네. 너무 고맙고 해서 친구한테 제가 이 선물을 받으면 네. 어 친구하고 나누려고. 아, 친구와 나누려고. 예. 아. 아 근데 친구분한테 왜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아 제가 아 원래는 안 그런데 제가 원래 애교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예.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약간 무뚝뚝하시구나. 네, 좀 많이 무뚝뚝해 어려가지고 친구한테 틱틱대고 그래도 친구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다 이제 받아주거든요. 친구가 네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아까 전화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선물이 지금 3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어떤 선물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글쎄요. 아, 거기까지 일단,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예, 예. 만약에 한 문제 맞추면 선물이 하나잖아요. 네. 본인이 가지시겠어요? 친구분 드리겠어요? 친구 줄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 드릴 테니까 네. 그 친구한테 한 말씀 해보세요. 사랑하는 내 친구 루빈아. 항상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10년, 20년 더 열심히 서로 좋은 의견 싸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사랑해. 아, 좋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개인기 찬스를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기 네. 찬스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로플메이트 쩌리짱에서 드리는 웃는 강아지 인형에 걸리는 첫 번째 문제고요. 이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리면 강아지 인형 뺏겠습니다. 이특씨 문제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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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가장 큰 섬은 제주도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선한 할리스 커피에서 드리는 커피 선물 세트가 걸려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혹시 문제 주세요.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요즘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되면 자주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립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봄철을 맞아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생리현상인데요. 원래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며 주로 봄철에 느끼는 피로 증상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요? 춘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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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아, 정답입니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장품 세트와 전기 스탠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틀리시면 화장품 세트와 전기 스탠드를 뺏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번 문제도 주관식입니다. 1889년 오늘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로 불리는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한 영화 모던 타임스로 유명한 이 사람은 작품 속에서 콧수염, 머닝코트, 굴뚝모자, 지팡이 등을 이용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위대한 독재자, 황금광 시대, 라임라이트 등 작품을 남긴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찰리 채플린이요. 찰리 채플린. 자, 과연? 정답입니다. 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세 문제 다 맞춰주셔서 모든 상품 다 지키셨고요. 올백이요, 네. 올백. 지금 기침을 좀 하시는데 감기 걸리셨나요? 네, 오늘 친구, 아까 야 말한 친구한테 옮은 것 같아요. 아, 친구한테 옮고. 아, 많이 붙어다니시나 봐요. 네, 거의. 네. 야. 제가 아직 학생인데 친구랑 같이 다니거든요. 네. 아직 거의 하루 왼쪽이 붙어다니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미라 씨. 네. 1, 2, 3단계 모두 맞춰서 강아지 네. 인형, 커피 선물 세트, 화장품 세트, 전기 스탠드 네. 다 지금 받았잖아요. 네. 선물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강아지만 제가 갖겠어요. 강아지만 갖고 다친 것만 드리겠다고요? 네. 정말요? 화장품 세트, 뭐 전기 스탠드 이거 전부 다요? 예, 예. 이야, 마음이 따뜻하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커피 선물 세트를 네. 반씩 나누시고요. 화장품 세트도 세트가 있을 거예요. 예, 예. 넌 아이크림, 난 수분크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야, 어쨌든 뭐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유, 축하드려요. 네, 문제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맞춰주셨어요. 예. 쉬웠다고 예. 그러면 쉬운 겁니다. 개인차니까요. 예. 예. 어쨌든 뭐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슈키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Before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back. I'm talking pedicure on our toes, toes. Trying on all our clothes, clothes. Boys blowing up our phones, phones. Drop top and playing our favorite CDs. Pulling up to the parties. Trying to get a little bit tipsy. Don't stop making pop. DJ, blow my speakers up tonight. I'ma fight till we see the sweating light. Tick tock on the clock. But the party don't stop.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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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ick Jagger. I'm talking about everybody getting crunk, crunk. Boys try to touch my junk. I'm gonna smack him if he's getting too drunk, drunk. Nah, nah, we go until they kick us out. The police shut us down, down. Police shut us down, down. Ho, ho, shut us down. Don't stop making pop. DJ blow my speakers up tonight. I'ma fight till we see the sunlight.케샤의 틱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5979님의 신청곡. 라디오밖에 의지할 게 없네요.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 날씨도 그렇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다 보니까 마음 심적인 변화들도 들쑥날쑥인 것 같고 네. 좀 사회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참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여러분들께 큰 힘, 네. 위대한 사랑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라디오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세 문제를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청취자 보너스 문제가 없습니다. 네.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스킨칠브에서 비비크림 세트, 여성으로 쇼핑몰 미미앤디디에서 비비크림과 립스틱 세트, 이츠 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주식회사 블루엔에서 음이온 LED 전기 스탠드, 스마트 영단 암기 이지 보카에서 동영상 수강권, 스킨 웰빙